속보입니다. 최근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지진의 형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5.0 진원의 깊이가 440km의 신발 지진, 11월 14일에는 미에현 이상진역 규모 6.1, 진원의 깊이는 350km, 11월 21일에는 도쿄 남쪽 태평양의 도리시마에서 규모 5.7 진원의 깊이는 430km, 11월 24일에는 홋카이도 서쪽 앞바다에서 이상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과 같은 이상진역이 연속 발생하는 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똑같은 상황으로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이상진역이란 진원의 깊이가 매우 깊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진동이 전달되는 것으로 최근 지진은 가라앉는 플레이트의 내부를 전해져 흔들림이 멀리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월 12일 발생한 오가사와라제도의 신발 지진은 매우 불길합니다. 2015년 5월 30일 밤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8.1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그 여파로 일본 북쪽 홋카이도부터 남쪽 오키나와까지 규모 1에서 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으로 인한 영향은 일본 국토 곳곳에 걸쳐 지진의 규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도쿄는 규모 3인데 도쿄보다 더 먼 미야기현은 규모 4였습니다. 이상진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상진역이 발생하려면 그 원인은 주로 진앙의 깊이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 70km 이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천발 지진, 70에서 300km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중발 지진, 300km 이하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상진역 현상은 대개 신발 지진일 때 일어납니다. 지구 내부에는 지진파가 감쇄하기 쉬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땅 밑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일수록 지진파가 감쇄하지 않는 부분을 거쳐 먼 곳까지 강력한 진동을 전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구 속에는 지진이 지나는 길이 있는데 이 길, 특히 대지진과 연결된 지진의 길을 최근 11월에 일본은 며칠 간격으로 두 번 연속 강하게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오가사와라 제도 등에서는 계속하여 깊은 신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오가사와라 제도가 들썩일 경우에는 하코네와산과 함께 후지산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이 최근 일본에서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후지산 5개의 호수 중에서 그중 하나인 야마나시현에 있는 가와구치 호수에서 발포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품 및 발포 현상의 기포들이 후지산을 향해 직선으로 줄을 짓는 형태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후지산 가와구치 호수 바닥에서 분출되는 천연가스를 발포 현상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지산 지하의 마그마 웅덩이가 압력을 받으면 쪼그라든 마그마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호수 바닥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가스가 분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목격된 거품은 삼열을 지어 후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을 향해 거품 대열이 점점 진행하고 있는 것은 후지산 지하와 주변부의 마그마가 상승함에 따라 후지산 자체가 팽창의 산꼭대기에서 기슭에 이르는 방사형의 균열이 생겼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마그마의 상승압으로 인한 후지산의 팽창 그로 말미암은 지표 균열은 호수 및 지표면의 균열과 이어져 있어 이 때문에 호수의 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발 3776m의 후지산은 도쿄와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서기 781년부터 10여회 분화한 뒤 1707년 마지막으로 분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 분화 주기를 300에서 5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마지막 분화 시기를 감안한다면 현재 후지산은 화산 분화기의 정점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하는 것은 과거 후지산 분화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후지산 근처인 관동 지역이나 동북 지역의 미야기현 아니면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지산 폭발이 연이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